자, 어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이거 혹시 보셨나요? 자, 지난 1월에 올라온 해당 질문 글은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밝힌 학생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과학 숙제로 창의적인 것을 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휴대폰 충전을 위해서 보조 배터리나 충전 케이블 연결하는 대신에 생각해낸 거 바로 배터리를 탈부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살 때 배터리를 두 개 제공해서 하나는 바로 쓰고 나머지는 미리 충전해주자는 겁니다. 자, 이어 너무 현실성이 없지만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분리형이었다는 걸 2010년생 학생은 모르고 있던 거겠죠. 해당 질문글의 조회수가 10만 건에 달하면서 댓글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생 발상이 귀엽다는 댓글부터 세대 차이에 놀랐다, 또 2006년생 친구는 내 또래까지는 아는데 2007년생부터는 슬슬 모르는 것 같다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듯한 댓글까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요즘 10대들 전화 받는 손동작 또 다르다는 거 저 알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 때는 전화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요즘 10대들은 전화를 이렇게 받는다면서요. 문화 충격. 심지어 카세트 테이프는 물론이고요, MP3 존재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라떼는 말이야 미키마우스 귀 돌려가면서 그 음악 듣고 그랬어. 89년생 동년배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잖아요.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공개했습니다. 자,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 중 첫 번째,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긴데요. 이 소식을 들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폭을 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용이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빠짐으로 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가중된 일을 해야 되고, 현행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는 병가가 보장되지만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요, 많은 회사들은 대체로 병가를 줘야 한다가 아니라 병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내도 무급이거나 연차 먼저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 가능한 게 현실이기도 하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아프면 불이익 없이 쉰다는 관행이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 정부 내 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노동계와 재계 의견도 모아야 해서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아픈 날 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더 이상 아픈 게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다들 부모님께 연락은 드리셨나요? 이 땅에 계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존경합니다. 일사F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